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미영입니다. 자, 보통 나이가 되면 대다수의 일들이 조금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있죠. 바로 새로운 것과 친해지기입니다. 마음을 쏟고 또 정성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귀찮아서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장소, 그리고 매일 가던 길에 가던 음식점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것과 새로운 사람과 진심이 통했을 때 기쁨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만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매일 새로운 정보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과 전화 상담으로 직접 고민 해결해보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이분이시네요. ANC 도시개발 김하나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바로 내일입니다. 네.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장 상황에서는요. 그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라든지 뭐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취득세 연구 인하 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전월세 대책 중에 보면은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서민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그 일부분은 맞습니다. 일부분은 뭐 세금 혜택도 있고 세제 혜택도 있고 다 맞는데 부동산 이제 포털 사이트 그 정책 밑에 보면은요 댓글들을 많이 달아요. 아, 요즘 예,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자기는 6억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래요. 네. 근데 아는 지인은 6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대요. 네. 그러면 더 고가라는 거죠. 네. 그런데 자기는 보유세를 다 내고 그다음에 건강의료보험이라든지 뭐 다른 혜택 그 세금 문제에 있어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고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집을 사지 않고 아무 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거기에서 괴리감을 느껴서 나도 지금 집을 팔아야 되나라고 역으로 또 생각을. 박탈감이 느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정한 매수 지금 대기자 수요라고 하면 지금 3억 원 이상의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뭐 5억 원, 6억 원, 뭐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 30억, 40억짜리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을 매매 수요로 돌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집을 매입했을 때 확실한 메리트를 줘서 좀 매수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다음 저희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 받아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아, 예. 제가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네.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혹시 어떤 아파트일까요? 지금 그 현대 3차 아파트예요. 현대 3차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양동에 위치한 현대 3차 아파트 한강 조망이 보이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네네. 30평형대인데 혹시 그 시세하고 전세 뭐 가격 뭐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주위에 알아보니까 매매는 네. 한 5억 선 그리고 전세는 한 3억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거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금 30평대 그 주위로 있거든요. 자, 네. 지금 현재 전세가 3억. 그다음에 매매가 5억 선이요. 예. 자. 자, 지금 아파트 매입하신 시기, 그다음에 뭐 매입 금액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2009년경에 남양으로 한강 조망권이 있어서 네. 한 6억 5천만 원 선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아, 6억 5천만 원이요. 네. 지금 매입하신 가격보다 지금 현재 시세 지금 5억 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팔려고 하시는 그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 예.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네, 네.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뭐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해서 네.
매매가 가능한 기회일 것 같아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요. 네네. 매입가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고민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라리 전세를 놓고 몇 년 있어 보는 건 어떨지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양동 현대 3차 한강 조망권이요. 1차, 2차, 3차 계속 쭉 있는데 한강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를 지금 보유 중이신데 지금 매도를 하실까 지금 고민 중이세요. 지금 현재 5억 선이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아파트 시세는요. 광진구 자양동에서 한강변 시세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차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한강변 아파트 그 자양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뭐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뭐 동마다 다르고요. 층마다 다르고 뭐 향마다 다르고 한강 조망권이 보인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요. 4억 중반에서 후반, 저층 같은 경우 4억 초반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또 가격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5억 선이면은요. 지금 매도하셔도 뭐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계속 더 보유하고 뭐 전세를 끼고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이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뛸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다 90년대 후반에 그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자양동 앞쪽에 쭉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자, 재건축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매수자 그 움직이는 그 동향을 보면은요. 지금 매수자들이 움직이는 동향이라든지 임대수요자가 그 움직이는 그 동향을 다 살펴보면은요. 신축 아파트 아니면 아예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두 가지로 지금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편하게 신축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어정쩡합니다. 개발하기도 좀 어정쩡하고요. 자, 대신에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잠실대교 건너면 바로 송파구가 있었거든요. 아니, 송파구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비등비등했었어요. 어깨를 견주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송파구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매수자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죠. 무슨 업무단지도 들어서고 뭐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동남권 유통단지 뭐 송파 위례신도시 거기에 경전철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신축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계속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든지 투자자들 모두 다 재건축 단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로 쏠리면서 광진구 쪽을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 광진구 자양동 쪽에는 지금 매수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가격이 좀 하락했다고 보는데요. 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제가 보면 5억 선이면은요. 지금 파셔도 무난하고요. 보유하셔도 뭐 그 가격대 이하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요. 몇 년 후에 파신다고 해도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매입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억. 아, 6억이요. 네, 6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6억 죄송합니다. 6억 5천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6억 5천이요. 네, 6억 5천. 예. 예, 6억 5천이잖아요. 자, 6억 5천에서 지금 5억 선이면요. 굉장히 많이 투자 금액이 떨어졌어요. 투자한 금액에서 많이 차익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이 됐는데요. 자, 이왕 파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은요.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예, 손절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실거주 메리트도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낫고 또 재건축 연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네. 그럼 가격 메리트가 좀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청자님 어떻습니까?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우시더라도요. 선택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고요. 또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인천에 네. 예, 성남역 지하철 예정지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성남역 지하철 예정지요. 예, 네. 예. 2010년쯤에 네. 1억 2천 전세 2천 끼고 샀어요. 아, 네, 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돼서. 네. 네, 이 두 분이 굉장히 두 분 다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저 수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2010년에 1억 2천만 원의 전세 2천 끼고 구입하셨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방이 몇 개죠? 방이 두 개요. 방이 두 개요. 지금 성남역이라고 하셨어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예정지역, 성남역 그 상업지역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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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전세가 2천만 원이면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면 반지하? 아, 그건 아니고요. 네. 2층인데 이제 네. 대출을 좀 많이 해갖고. 아, 보증금을 많이 못 받아서. 예, 네, 네, 예, 네. 예. 지은 지는 얼마나 됐죠? 한 20년 됐어요. 20년 넘었죠? 예, 예.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천 예. 성남역 인근 지금 상업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05년도에요. 자, 이 지역이 뭐 청라라든지 검란 신도시 그리고 또 송도 신도시 이런 그 개발 호재에 의해서 인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05년경에요. 이렇다 보니까 2005년경에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성남역 인근이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뭐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한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켰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부천, 그 인근의 경기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인천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뭐 인근의 아파트가 5억대 갔던 게 지금 현재 다시 2억대나 뭐 1억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반토막 나셨다고 그러셨는데 보유를 하시나 파시나 큰 의미가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뭐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 현재 뭐 보유 가치 면에서 뭐 어느 정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은요. 지금 이왕 기다리신 거 한 번 더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이제 희망이라고 한다면은요. 현 정부죠.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했어요. 경인 고속도로 그 일반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지역에서 경인고속도로가 중요한 게요. 자, 서인천 인터체인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로 이제 경인, 바로 그 거기로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직선도로로 청라까지 연결이 돼요. 자,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한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체성이 굉장히 정체가 심해서 고속도로의 의미를 잃었어요. 그래서 일반화 사업. 자, 양쪽에 지금 이 경인고속도로 사이에 두고 동서 양분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담벼락을 허물고 자 일반화 사업 그냥 일반 도로로 만든다는 거죠. 일반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낙후 지역이거든요. 자 이 지역이 나중에 지금 이걸 추진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일반화 사업이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상업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담벼락으로 인해서 그 동서로 양분되어 있던 이 지역이 같이 개발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중요한 것은 성남역 지하철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 7호선이요. 2018년인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거든요. 7호선이 2018년 들어서게 되고요. 그에 앞서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성남역이 2015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요. 교통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뭐 청라 지역이라든지 뭐 지금 송도 지역이라든지 다 지금 지지부진하지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부산 아시안게임 맞나요? 네. 부산 아시안게임을 지나고 나서 오히려 가격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파시는 것보다 아니면 버리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보유하시고 나셔서 나중에 좀 개발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에서 공약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한 것은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다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계속 보유를 하시고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시면 그때 다시 판단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반토막이 날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나 인천 2호선 그리고 7호선 교통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좀 보고 계시다가 매매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예, 예. 네, 어떻습니까? 꼭 참고하고 움직이시고요. 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라는 게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화 시키면서 네, 일반 양분되어 있던 거를 오히려 그냥 더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도로를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하게 그렇죠, 되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위에 가정 뉴타운이 있어요. 가정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미비해서 그 또 효과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가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요. LH공사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010년 그 이후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악화되고 그 기존에 매입했던 금액보다 떨어지고 사업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진행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개발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문제인데요. 자, 그것을 누가 견디냐. 그거의 문제죠. 자, 이미 투자를 하셨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거를 손절매하고 이게 더 뛰어나갈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앞서 그 말씀드렸던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유도정비구역이었고요. 네. 예, 유도정비구역이어서 아마 2009년도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도정비구역에 묶여 있었어요. 이제 개발을 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도정비구역으로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었던 지역인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떠나고 나서 르네상스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지금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개발이 한번 진행이 됐다가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호재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아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지하철 두 개 노선이 다시 들어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투자란 뭐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투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그 장지동 파인타운 아파트 13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33평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모님께서 그 이걸 매매 파시고 위례 신도시로 좀 이사를 가고 싶어 하세요. 네.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장지동에서 위례 신도시로 이동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지동 파인타운 아파트, 자, 가든파이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송파구 그 구민이라면 다 알고 있고요. 이 아파트가 좀 유명하죠. 5,700세대 대규모이면서도요. 반절 50% 약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20년 장기 임대 아파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많이 살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쾌적하겠죠. 거기 앞에 바로 가든파이브가 있고 그 가든파이브 주변으로 동남권 유통단지가 조성되고 문정 법조타운이 또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송파 위례 신도시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이 가든 그 파인타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 매매 가격 평균 수준이요. 6억 5천 선에 지금 거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가격만으로 제가 지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송파 위례 신도시가 뭐 하남이나 성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송파 같은 구에 있는 그 지역만 얘기하겠는데요. 위례 신도시 내 송파 쪽에 있는 아파트가 1,700만 원 선입니다.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 선인데요. 자, 가격 메리트 쪽 지금 사용 수익은 하지 못하지만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지만은요. 지금 아파트 가격 면에서는요. 송파 위례 신도시가 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인타운 아파트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송파 위례 신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송파 위례 신도시가 205만 평 위에 대지 위에 4만 3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상주 인원이 10만 명, 그냥 거주자들만 지금 예상한 겁니다. 10만 명 이상인데요. 자, 이 근처에 최근에 성공한 신도시라고 하면 판교하고 광교를 들 수 있는데요. 판교가 2만 8천 세대, 광교가 3만 2천 세대입니다. 판교와 광교보다 더 큰,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이 특히 강남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도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는 시점이 2018년도죠. 자, 판교를 처음에 분양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당에 처음 분양했을 때 강남 주민들 대체 지역으로 해서 강남의 투자자분들이 분당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왜냐하면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나중에 판교가 생기니까 분당과 강남의 그 수요,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의 고소득층들을 다 유입을 했거든요. 다 수요를 흡수를 했는데요. 이 지역 역시 판교의 그 수요자층까지 다 흡수할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저 가격적인 면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 위례 신도시를 가도 무난할 듯 보여집니다. 네, 시장단님. 네. 네, 둘 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현재 파인타운 네. 쪽도 입지가 워낙 탁월하지만 이 네. 가격 메리트만 놓고 봤을 때요. 송파 쪽이 네. 더 날 것 같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예. 네, 부모님과 좀 잘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혹시 뭐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설명 도움돼서 네. 부모님이랑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8년도에 위례 신도시에 이제 뭔가 입주가 시작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쯤 되면 아니요, 입주는 올해 말부터 시작을 올해 합니다. 말부터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는 시기가 한 2018년 정도에 네네네. 되면은요. 그 인프라 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좀 비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파인타운 네. 아파트도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아파트가 2018년도에 입주하는 시점에 보면은 이 파인타운 아파트는 입주 7년에서 10년 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노후도 그렇죠. 네. 노후도 면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위치 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네. 뭐 천천히 지금 뭐 바로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동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뭐 2018년도까지는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네. 저희 두 번째 전화에서 청라지구 이야기도 언뜻 해주셨어요. 네. 그쪽은 또 현재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분의 1 좀 넘게 지금 네. 입주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지금 전세 가격도 뭐 3룸에 같은 경우 1억 원 미만이었는데요. 지금 전세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지금 청라지구로 많이 이사를 했다고 신문기사에서도 났거든요. 네. 지금 기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송도가 다 완결이 돼야 그 다음에 좀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한참 기반 시설이 뭐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거 환경은 좀 열악하지만 새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기 수도권에서 좀 더 저렴한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입주율은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에는 뭐 송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네. 순차적인 접근이 송도 문제. 아, 송도. 네. 송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둬도 괜찮은데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아니면은 3년 정도 내려다보면 3년 후쯤에는 지금 상황보다 더 높아질 네.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파, 송도, 청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전화 주신 번호 알고 계시죠? 방송 후에도 저희 상담 이어집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가구주 5천 명을 대상으로 주택금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전세 보증금이 전해보다 1천만 원 이상 늘은 1억 1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와 월세에 사는 가구는 각각 25.4%와 13.2%를 기록했으며 반전세도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본인 소유 주택을 가진 사람은 39.6%로 5년 전에 비해 14%포인트 줄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엔지니어링 뉴스레코드지가 발표한 2012년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8.1%의 점유율을 기록해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선 세계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은 총 414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201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와 2위는 각각 스페인과 미국이 차지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위였던 중국이 3위로 내려왔으며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를 적극 지원합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가 최근 한화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해외 자재 무관세 통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사업 관련 면세 절차 개선 특별 시행령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사업의 통관 업무 기간이 단축되고 업무 효율성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라건설은 지난 12일 6천만 달러 규모의 몽골 울란바토르 신시청사 공사 프로젝트 시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란바토르 신시청사 공사는 울란바토르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신청사는 성근하이르항 6동 일대 9만 제곱미터 면적에 시의회와 구청사무소, 회의실과 소속기관 등 4개 블록에 조성됩니다. 프로젝트의 본 계약은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통한 사업비 확정 후 체결될 예정입니다. 금호건설이 경기도 평택에서 평택 용의 금호어울림 아파트 2,215가구를 분양합니다. 평택 용의 금호어울림은 전용 면적 67에서 113제곱미터로 구성됐으며 67에서 84제곱미터의 중소형이 전체의 97%를 차지합니다. 금호건설은 지난 2009년 한남동의 한남 더일 분양 이후 5년 만에 첫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라며 삼성 고덕단지 등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 지역에 분양되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이 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돈 되는 매물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매물정보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077-6393번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꾸려주시게 됐는데요. ENA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장대장 부동산연구소 장용석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매물정보 이전에 키워드 듣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이사님이신데요.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습니까? 네,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향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즉 은행 이율의 3배 정도의 임대소득에 더불어 호재에 따라서 향후에 시세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매물적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당산역 주변에 초역세권 도보 30초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정적 임대 수익 그리고 역세권이다라는 이 두 가지만 들어도 귀가 좀 솔깃한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장용석 대표께서 어떤 정보 가져오셨을지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 뜨겁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불볕더위보다 오히려 더 뜨겁다, 40도가 넘어간다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행정중지 복합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바로 세종시 바로 행정의 중심지에서 차량 5분 거리고요. 금강과 자연휴양림을 끼고 있는 굉장히 뷰가 좋은 그런 주택 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 매물 정보다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정보일지 먼저 장용석 대표의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요 495제곱미터고요. 3.3제곱미터당 가격은요 180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소개해 주신 토지인데 어떤 토지일지 토지 소개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세종시 하면은 이제 참여정부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뭐 MB 정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1단계로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있고요. 또 올해 2단계, 2014년까지 3단계가 모두 구부 2청, 2청이 36개 공공기관과 그 어떤 하청 기관이 이제 이전하게 되는데 네. 이제 처음 어떤 그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어떤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다. 분양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지금, 예전 이제 세종시가 원래 2030년까지 50만 원 자족도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상보다 더 훨씬 더 많은 80만 원 자족도시를 지금 어떤 그 수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본 토지는 무엇보다도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차량 5분 거리, 바로 출퇴근 가능한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비유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의 강남, 세종시의 평창동, 좀 평창동 쪽이 오히려 이런 뷰가 좋고, 앞에 금강을 가까이 있고, 뭐 어떤 레저 스포츠 즐길 수 있고, 자연휴양림을 내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전세 시장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중단기적으로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즉 어떤 좀 공급 부족에 의해서 굉장히 매매가 어떤 그 전세가 상승하고 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향후에 주거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겠지만 투자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일단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기관 이전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쪽 정말 말 그대로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토지 가치, 뭐 주변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토지를 활용했을 때, 뭐 건축을 지었을 때 가격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행정중지 복합도시 안에서 뭐 브랜드 있는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뭐 굉장히 또 어떤 부동산 신문의 일면을 굉장히 장식할 정도로 33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25평형 정도가 지금 뭐 약간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시세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자, 본 부지는 150평에 평당 150만 원이면 부지값만 2억 7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용 25평에 건축비 3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7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4천만 원인데 자, 지금 시세는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 일단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앞에 150평이라는 앞마당까지 어떤 바베큐 파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어떤 앞마당이 있겠고 바로 앞에 어떤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좀 일단은 투자적인 측면이니까 첫 번째가 이 포인트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부지 지금 35세대가 조성이 돼서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지만 바로 옆에 지금 아까 뭐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기초과학 동호인 주택 43세대가 조성 중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만 바로 매물 바로 옆에 기초과학 동호인 주택이 43세대가 조성 중이기 때문에
이 일대가 임야가 이 일대가 굉장히 고급 어떤 그 주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뷰도 좋지만 뷰도 어떤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뷰도 좋지만 이런 평창동과 같은 비슷한 입지적인 장점을 띠게 된다 이런 게 두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화면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어떤 주변에 농림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도적인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안 된다는 뜻인데 즉 지금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관리지역은 대부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개발을 더 하고 싶어도 개발 가능한 부지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5분 거리 굉장히 이것도 근거리죠. 근거리이면서 이런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이런 단기간에 걸쳐서 어떤 수급 불균형 즉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서 굉장히 어떤 매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는데 자 본토지를 매입과 동시에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고 일단은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또 경관 부분도 뛰어나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럼 주변에요 실거주하기에 어떨지 그 주거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웰빙,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많이들 주변 환경을 신경 쓰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100만여 평입니다. 자연 휴양림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갑니다만 굉장히 저도 지난주 주말에 갔습니다만 서울에 올라오기 싫을 정도로 지금 거리가 아주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의 지금 거리인데요. 그 나무가 웅성웅성하게 아주 지금 조성이 잘 됐는데 여기에는 야외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바로 아주 그 그림 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영산강까지 내려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지 앞에 코앞에 이런 어떤 그 공공시설, 자연형 어떤 그 이런 시설을,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바로 내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겠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갑니다만 선착장, 바로 이거 지금 그 매물에서 이거 사진을 찍은 건데 바로 이 어떤 그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수상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코앞에 있다는 거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전거 도로, 또 마지막으로는 이 강 건너편에 카이스트 박사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주변에 아무래도 어떤 좋은 어떤 직업군의 어떤 그 환경이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된다 한다면 내 땅도 당연히 내 집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땅 주변, 내 집 주변에 혐오 시설 뭐 어떤 그 송년탑이라든지 축사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내 어떤 집값 땅값을 끌어내릴 수가 있지만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바로 카이스트 동호인 그 박사마을인데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직업군의 환경 어떤 주거 단지가 형성됐다고 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어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웰빙스러운 삶에 좀 잘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3제곱미터당 가격 180만 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제 뭐 박민영 아나운서도 이제 결혼하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네. 어떤 신혼살림을 차려야 될 텐데요. 자, 면적은 150평이고요. 평당 가격은 180만 원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어서 실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뭐 집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80%를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만 무엇보다도 진입로가 8m 왕복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두 대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부분에서 이 다른 주변 토지 대비해서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왜냐하면 주변에 이런 비슷한 어떤 그 주거지가 지금 형성이 네.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평당 200만 원에서 230만 원 또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뭐 지나쳤습니다만 펜션이 아름다운 펜션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 주변 시세보다는 지금 좀 저렴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9호선 지나가는 당산역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중 5층이고요. 방 하나,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4,500만 원, 그리고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8,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당산동 6가 다세대 주택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도 워낙 교통도 좋고 뭔가 볼거리도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입니다. 바로 본 매물은 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30초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개발 호재가 볼 수 있는데요. 인근 지역이 바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재개발 이슈도 안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차 역세권 지역으로서 향후 가치가 듬뿍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이 인근 지역의 반경 10km 이내에 상업시설에 대한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수요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실의 염려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매물로서 실질적으로 현금 소액 투자해서 3,8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11.5% 정도의 임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향후에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뭐 역세권 30초 거리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편의시설 같은 것도 좀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역세권에 접해 있으면서 바로 그 양화대교를 기점으로 마포에 있는 홍제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우측에 여의도 금융 허브단지 그리고 좌측에 보면 롯데 홈쇼핑 그 사옥이라든지 업무단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배후에 보시면은 영등포역 주변에 집중적인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야만큼 그 교통 부분도 사통팔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상권 부분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본 매물 같은 한강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에 쾌적함을 더 향후할 수 있는 입지가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대 수요나 시세 차익을 좀 이끌어줄 만한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을지 입지 여건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합니다. 네, 이 지역을 투자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일단 본 매물 지역이 역세권 개발의 후보지 그리고 앞으로 한강변 재개발 이슈가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 이 지역 같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주변 지역의 재개발의 뉴타운 지역 예를 들어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주변에 연속적으로 재개발 이슈가 계속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그 중공업 지역 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상당히 개발의 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이 지역이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이 최근에 풀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 개발의 가속도가 붙을 여지가 크다. 앞으로 이 지역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데요. 이런 가속도로 맞물려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그 한강변에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매물 같은 게 실질적으로 그 대로변과 20m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15m가 이미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향후에 개발 시에 종상향도 바라볼 수 있는 토지 지가가 일반 지가의 거의 3배 가까이 이상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영등포 하면은 우리 2030 서울 도심 기본계획의 가장 중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과 도심 영등포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될 우리가 그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영등포 중공업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투자하실 때 대체로 이런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30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상향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올라갈 만한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당산역 30초 거리입니다.
사실 뭐 여의도 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당산역 쪽을 좀 주거지로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 부분에선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교통편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지하철 노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호선하고 9호선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한정거장 사이로 현재 보면은 마포 중심권이라든지 시청 중심권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 더불어 9호선 같은 경우 강남 중심권이죠. 신논현역까지 17분이면 17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종합운동장까지 추가로 2차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강남권의 배후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지역 하면 실질적으로 4만여 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실질적으로 약 3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더불어 인근 지역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의도 금융 허브단지 같은 경우도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의 임대 수요라든지 주변 지역의 뉴타운 개발 에 의해서 주변 지역의 임대차 수요는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자 그럼 건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내년 3월로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어떻게 될지 좀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건물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매물은 상당히 7층으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디자인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웅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으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5층이 있습니다. 7층 중 5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얄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부 구조는 화이트톤으로서 풀세트 그 벨트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임차 시에 간단하니 자기 필요도구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건 매매 금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의 이와 유사한 평행이 보통 1억 7천 후반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도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 정도 보수로 잡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출을 활용할 경우 1금융권에서는 평균 8,7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현금은 3,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11.5%인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하고 3,800만 원 투자했을 때 35만 원은 순수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임대소득을 11.5% 정도 가져가시면서 향후 2, 3년 후에는 인근 주변 한강변의 그 역세권 이런 중공업 지역의 호재에 따라서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듬뿍 안겨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 11.5% 예상하고 계십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 위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대당 부동산연구소 장영석 대표께서 또 하나의 매물 더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요,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5,298제곱미터, 3.3제곱미터당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총 매매 금액은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토지입니다. 토지 특징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전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를 걸린다. 걸리고 네. 중국이 기침하면 이제 한국이 독감을 걸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네. 중국의 어떤 그 의존도가 굉장히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서해 축에서도 평택 당진과 더불어서 이제 서산의 그 축이 움직이고 있다. 투자에서는 그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이 지금 이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이 이전해서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전이 되는 그런 단계인 바로 총 투자 금액 8천만 원의 평당가 관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5만 원의 굉장히 저렴한 그런 토지라고 일단 짧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체들이 좀 이동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방금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서산 제1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22만 평 거기에 이제 현대 파워텍이나 파테스라든지 이런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지금 이전해 있고 또
지금 이제 120만 평이고요. 밑에 이제 하나 테크노밸리가 60만 평인데 서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공정률과 100% 분양률 끝났다. 하나 테크노밸리는 80, 90% 이상의 분양률과 공정률 앞으로 100%를 앞두고 있다. 자, 벌써 이제 이 두 개 산업단지만 모두 어떤 조성이 완료돼서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약 한 4, 5만 명의 상주 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산 인구의 16만 명에서 추가적으로 5만 명이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일대의 추가적인 토지 수요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 토지의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로도 투자 가능하겠다. 지금 이제 뭐 서산은 도농복합도시라는 말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이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지만 또 바닷가 가깝고 또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특히나 지금 뭐 중국과와 롱현안과의 이제 국제역 쾌속선이 내년에 취항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관광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관광 산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 이제 분양이 100%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이전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지 집값 상승은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시점에 집값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점을 볼 때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 좋다는 게 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적인 면에서 앞서 굉장히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이야기하셨는데 가격 메리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관리 지역이 1,600평 중에 1,300평이고요. 농림 지역이 300평이 포함되어 있으나만 주변 시세가 약 한 15만 원 선의 관리 지역이 어떤 그 거래가 된다고 볼 때 굉장히 싼 이유는 바로 지금 현황도로와 직접적으로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싼 건데 자 이런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선을 받아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 3배 정도의 집값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3.3제곱미터당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마지막 딱 정리를 해주시죠. 자, 면적은 1,602평이고요. 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평당 5만 원이고요. 총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지목은 임야고 지금 현재 생산관리 지역이 1,300평, 농림지역이 300평으로서 1,300평은 바로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땅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하지만 이런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투자에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토지를 매수를 하셔서 바로 집값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토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5만 원 정도 시세 대비 저렴할 뿐만 아니라요. 토지 사용 승낙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곧장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김철문 이사 장용석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